안녕하세요. 자나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엔터테인먼트 문화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외교 관계. 엔터테인먼트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 외교에 성공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2014년 인도네시아 및 한국 문화 경쟁 포럼에서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양질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원 가용성, 문화적 다양성 및 다규모 목표 시장의 사실은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주재 항공상업대사는 리성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질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양간의 개선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그러하듯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자는 역과 양질의 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여부분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인 이사디 슈퍼보 강도사 부도로 지원합니다. 그는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다가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이번 코버레이션은 국제지구으로 인도네시아 문화 콘텐츠를 생산을 거세고 기대도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통해 문학을 확장하고 위기여서 강력한 위책을 차지 장세를 희망합니다. 찬드라 할림, 감사합니다.